운전자라면 밤길에 도로가에 주정차된 대형 화물차 때문에 깜짝 놀라신 경험 있을 겁니다. 이런 화물차를 미처보지 못해 접촉사고를 내거나 심지어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신혜지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밤, 달리는 차량 옆으로 화물차들이 가득합니다. 운전자는 2차선의 역방향으로 주차된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결국 이 사고로 동승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포터 차량이 차체 이상으로 도로에 서 있던 크레인 차량을 보지 못해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밤에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흐린 데다가 야광 표시판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갓길에 화물차 여러 대가 줄지어서 있습니다. 만약 이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큰 과실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과태료 외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내 차량의 전방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도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요. 다만 불법 주차된 차량이 사고에 원인을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불법 주차 차주에게도 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불법 주차한 화물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곳이 지금도 넘쳐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